자, 이제 교재 105페이지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사 보겠습니다. 먼저 선 절차 확인해 볼게요. 자,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고요. 환지 방식일 때는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환지 방식에서 동의를 요하는 이유는 바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편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는 경우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요.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이 돼야 되고요. 확정되는 과정을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환지 방식일 때는요, 절차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공급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요 확정짓는 것을 환지 계획의 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건설 계획을 실시 계획의 작성 그리고 인가라고 봤었고요. 그리고 공급 계획을 환지 계획의 작성,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요,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준공 검사라고 하는 과정 거쳐서, 자, 마지막 단계가 환지 처분 공고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딱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절차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죠.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 있으면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 모든 권리 관계가 이전 확정됩니다. 주의하실 게 백날 환지 계획 인가됐다고 해서 그 자체가 소유권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이 돼야지 바로 모든 권리 관계가 이전 확정된다. 그래서 일단 논의 전제는 무조건 환지 처분 공고에 대해 다음 날, 이게 핵심이 돼야 돼요. 해서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절차가 되겠고, 해서 제일 먼저 논의하는 것이 환지 계획 작성 등 해서요, 105페이지에 작성 기준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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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모두 국토 교통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만 특이하게 국토 교통부 령으로 정할 수 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답이 됐던 그런 주제에서, 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 정한다라든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것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소위 이제 시행 규칙 이런 형식으로 정한다 이런 의미고,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라는 것은 소위 훈령 형식으로 정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인트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무조건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암기하는 게 오히려 편할 겁니다. 나머지는 별 의미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부담률이라고 하는 주제, 소위 이제 과소토지라고 하는 개념, 이게 이제 현실적인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주지 않고 나중에 땅으로 돌려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해서 땅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100%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과정에서요, 도로도 학교도 기존보다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토지 소유자가 그만큼 일정 비율만큼을 같이 도로 부지로 또 학교 용지로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토지 소유자가 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서 자못 받고 얼마나 토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개념을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고요. 첫 번째 토지 부담률의 결정에서 시행자 자 면적식으로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토지 부담률을 산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뭐 한때 답이 됐던 지문이기도 하고요. 해서 토지 부담률 몇 프로 부담을 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결국은 시행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주된 논의의 포인트는 토지 부담률의 범위라고 해서 평균 토지 부담률의 범위에서 원칙 보니까 환지 계획 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50%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최소한 50%는 돌려줘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시험에 원칙은 안 나오고요. 항상 예외가 논의의 대상에서 질문 두개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중에 하나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어서 요 이제 두 개로 문장 나눠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50% 이상 돌려줘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될 것인데, 지정권자가 특별히 인정한다라고 하면 60%까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가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60% 초과해서 정할 수도 있다라고
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자, 과거에 작년까지 중간에 이제 60% 초과 시정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작년까지는 중간까지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법이 개정돼서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해서 일단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할수 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지문 형태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작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한데 소위 환지 뭐 평균 토지 부담률을 계산하는 공식.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지금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세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출제할 때는 상당히 이제 어렵게 출제하는 그런 영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거기 이제 분모 분자가 있는데 그게 수식이 너무 복잡하게 되는데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이제 자,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환지 계획구역 면적 마이너스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하고요. 그다음에 시행자의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해서 분모는요 환조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면적에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 토지 면적하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모 요 값이 될 것이고요. 한편 분자에 해당하는 것은 보류지 면적이라고 하는 데서 바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과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라고 해서 환조시분의 보조시 이런 식의 이제 단순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류지가 뭐고 또는 환지계획구역 면적이 뭐고 조합인 시행자에게 소유가 소유하는 그 면적이 무엇이고 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공식 딱 대입해서 딱딱 떨어지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바로 밑에 관련 기출 문제로서 자, 환지 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 문제는 좀 쉽게 나와서 27회 때 뒤에 최근 5년간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은 이걸 좀 어렵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지 계획구역 면적이라고 하는 게 120만 제곱미터가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자,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20만 제곱미터. 그래서 이런 식에서는 분모는 120 빼기 20이 될 것이고요. 분자는요, 보류지 면적 60만 제곱미터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 20만. 그래서 100분의 40에서 이때 평균 토지 부담률은 40%. 이런 식의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해서 하여튼 27회 때는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조합인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까지 직접 정보 데이터를 줘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지계획 작성하는 기준 관련해서요. 100%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소위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실제 계산하는 문제 형태로서는 환조시분의 보조시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외우시게 되면 그냥 계산 문제 딱딱 떨어지고요. 사실 이 계산 문제 대단히 어려운 형태 문제인데 하여튼 통계적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딱딱 대입해서 풀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간선도로 여기 지문 나왔었는데 큰 의미 없고 과소토지라고 하는 개념. 자, 건축업 시행령상 분할제한 면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시행규정 등으로 정하게 된다. 규약으로 정한다 해서 자, 이 과소토지라고 하는 것은 직접 논의는 안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토지 부담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사업을 할때 토지 부담률이 50%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하게 되면 50% 주겠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환계 작성의 특례와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이 90이라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면 45라고 하는 땅을 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80 갖고 있는 사람 40 이런 식으로 토지 모양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소위 이제 과소토지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소토지를 50평으로 전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90 갖고 있는 사람한테 45를 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5를 해서 50이란 토지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원래 받아야 될 양보다 좀 많이 받았다 해서 증환지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해서 소위 이제 토지 부담률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과소토지라는 개념. 이게 이제 과소토지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하는 시행하는 동네마다 다 값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환지객상성의 특례라고 하는 개념을 논하기 위해서는 소위 토지 부담률에 관한 부분하고요, 또 과소 토지란 이 개념이 전제가 돼야지 소위 바로 환지객작성의 특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환지객작성의 특례에서 크게 보니까 평면 환지하고요, 입체 환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면 환지는 땅에서 땅으로 주는 방식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입체 환지는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는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중에 아파트 등을 주는 것을 가리켜서 입체 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의 최근에 27일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평면 환지란 환지 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로 이 토지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런 정의를 가지고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입체환지까지 가볼까요? 107페이지. 입체환지란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에서, 좀 단순화시키면 아파트 주는 것을 입체환지 이렇게 볼 것이고, 그다음에 땅 주는 것을 평면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평면환지 거기 예시에 면적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 교재 106페이지 보니까 증환지, 환지부지증, 그리고 감환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뒤에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증환지는 이런 논리 구조죠. 자, 우리가 이제 토지 부담률 50%, 과소 토지를 50평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자, 9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 토지 부담률을 적용했을 때 원래 45라는 땅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요 과소 토지에 걸려서 플러스 5를 해줘서 50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증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1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적용하면 자, 55라는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데 55다 줘버리면요, 증환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50을 주겠다. 이걸 우리가 감환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겠네요. 자, 어떤 사람이 1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면 5란 토지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얘 5를 줄 수는 없죠. 과소 토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플러스 45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 아예 땅을 안 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땅을 주지 않고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경우수가 이런 게 있겠고, 자, 주된 출제 포인트 이 파트에서 평면 환지 관련해서 환지계획 작성의 특례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딱한 가지예요. 바로 신청 또는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개념. 요것만 갖고 시험 문제 계속 쟁점을 삼고 있고요. 이걸 내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다만 해서 예외 항목이기 때문에 요걸 갖고 출제가 이루어져요. 나머지 증환지니 감환지니 또는 바로 환지 부지정 이런 것들은 너무 지문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서 낼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유일하게 뜨는 것은 신청 동의,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개념. 해서 자, 이걸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자, 200이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부담률을 적용하면 100이라는 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얘는 과소 토지도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죠. 이 땅을 언제 받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땅을 언제 받느냐라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땅을 받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자, 이 사람이 특히나 암 걸렸대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가 돈땅 받는다 이거 별 의미 없거든요. 그래서 자, 사업이 끝나기 전에 미리 현금 받고 굿바이 하자라고 하는 개념. 즉 과소 토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금 받을 수 있는 이 개념을 가리켜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정, 굳이 뭐 개념을 정의하면 이런 식이죠. 나암 걸렸대. 그러니까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현금 다오라고 하는 것이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거꾸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증환지 등을 하기 위해서 당신 이제 돈 받고 그냥 헤어지자라고 했을 때 오케이 하면 이걸 우리가 동의에 따른 환지부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개념은 그런데 거기서 출제하는 포인트는 임차권자의 동의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해할 수 없고요. 조금 이따가 관련 파트에서 다시 설명 제가 드리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뭐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보류지하고 채비지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자이 보류지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어떤 목적의 토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 달라져요. 해서 자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토지로 분양하지 환지로 분양을 하지 않고 따로 빼놓은 토지를 가리켜서 보류지라는 표현을 써요. 아주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 치고 채비지까지 가서 볼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죠. 해서 지금 도시개발사업 주로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일 때는 조합이 시행자가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이 조합이요 따로 돈 없거든요. 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시행자 몫으로 빼놓은 땅을 가리켜서 채비지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토지를 채비지라는 용어를 쓰게 돼요. 그리고 이 채비지 등을 묶어서 일반인에게 분양하지 아니한 토지를 묶어서 총칭해 부를 때 보류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자, 채비지는 넓은 범주에서 보류지 중에 일부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해서 이 보류지가 됐든 또 채비지가 됐든 실제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서 따로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 채비지 얘기는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튀어나옵니다. 해서 채비지는 시행자 몫으로 빼어온다. 이걸 우리가 채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입체환지 관련해서는 지금 뭐몇 가지 얘기들 나와 있는데 그 의 관련해서 자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건축물, 즉 아파트 등으로 자 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작년에 이 정의가 나왔었고요. 그럼 주의하실 게이 입체환지 안 되는 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무허가건축물 제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무허가건축물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입체환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뭐몇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는 문제 구성 안 되고 있고요. 해서 이 정도가 소위 이제 환지계획 작성의 특례 등 관련한 쟁점 보셨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증환지다, 감환지다 등등등 해서 또 입체환지까지 포함해서 환지계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환지계획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절대 이제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 바로 옆에 지문 보게 되면 그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는 환지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오른편 나왔어요. 예, 우리가 이제 지금 계획들을 수십 개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 계획의 내용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 영역에서 장난치는 질문 형태. 자, 환지 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오른편. 포함되지 않는다. 보통 틀린 편인데 문제를 풀어갈 때는 무조건 묶어서 가야 돼.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뭐 그런 값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어떤 이 환지 계획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수많은 계획이 나오게 될 텐데 이그 계획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오지선다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출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수험생들은 환지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생각을 해요. 포함되나 안 되나. 그 외우지도 못하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포함된다 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뭐 그런 하고 넘어가셔야 돼. 왜? 답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가야 되고. 다만 이제 꼭 기억하실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 정비법 할때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또 한번 드리게 될 텐데 환지계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청산금이라고 나선 환지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 결론을 미리 외우셔야 돼. 최근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정비법에 가게 되면 그런 걸 얘기해요.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지금 도시개발법에서는 땅을 분양하는 계획을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관리 처분 계획, 환지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자, 법적으로 논의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데요. 환지 계획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점은 기본적으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좀 달리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가지고 소위 소송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져먹게 됩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아파트 분양하는 계획이고요. 환지계획, 토지 분양하는 계획입니다. 구조가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 법원 판례에서는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소위 처분성을 부정해서 소송을 인정하지 않고요.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해서 소송을 인정합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아주 시끌시끌한 얘기였는데, 법리적으로 이 환지계획에는 돈 얘기가 들어가잖아요.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처분계획은 나중에 보시겠지만 돈 얘기 들어가요. 분담금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주민, 그 지역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는데, 환지 계획의 경우에는 돈 얘기가 확정이 안 돼요. 돈 얘기는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을 때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을 외우시라고 과정은 다 필요 없고, 자, 환지 계획에는 무엇이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제일 이제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이 얘기예요. 즉, 처분성을 갖고 논하게 되는 건데, 뭐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처분성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고 그냥 돌려쳐서 이 환지 계획의 내용, 이그 많은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청산금에 관한 사항은 관리 이 환지 계획의 내용이 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비례 유례에 관한 부분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큰 쟁점은 되지 않고요. 자, 지금 이제 계산 문제가 여기서 두 가지 형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앞에서 평균 토지 부담률, 자, 세번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비례 유례라고 하는 게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해서 이 비례 유례 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공식을 보니까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액분에, 자, 도시 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 빼기 총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백분율로 표시하게 되는 것이 비례율인데, 자, 이런 논리고 있었죠. 자, 도시개발사업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자, 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에 그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100억이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개발사업을 다 마치고 나니까 140억이 됐어. 근데 공사비가 2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이때는 100분의 140-20에서 바로 비례율은 120%다라는 식의 계산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비례율 얘기는 이제 사실은 도시개발사업뿐만 아니라 따로 우리 법에서는 공부하지 않지만 재개발, 재건축할 때도 비례율을 항상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100%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설령 이익이 크다,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이 크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게 되면 취득세 문제, 세금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액을 낮춰서 계산을 하고요. 또 너무 이제 비례율이 낮다라고 하면 그 지역 내 조합원들이 싫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 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좀 약간 뻥튀기해서 이런 식으로 비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례율이 몇 프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 거의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말을 자체를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험생 입장에서는 비례율이라고 하는 거, 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합계분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건축물 평가액 합계에서 총 사업비를 뺀 금액, 기본 공식 외워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환지계획 내용 그리고 비례율 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의를 할 것이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해서, 자, 이런저런 식으로 환지 계획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걸 확정 짓는 것을 바로 환지 계획의 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간단한 질문인데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 시군구청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하여튼 별것도 아닌데 옆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지문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자, 왜 그런 거 아니? 이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는 부분, 환지계획 파트를 보다 보면 특징이 뭐냐면 법조문이 겁나 깁니다. 엄청 길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하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바로 비교적 간단한 질문이다라고 해서 우리 출제인들이 아주 즐겨내는 게 인가권자 바로 시군구청장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 보니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 자 우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뭐 환지 방식에서 주된 시행자는 다 조합입니다. 그래서 조합은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전형이 될 것이고요. 해서 결론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시행자가 백날 환지계획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는 의미를 갖지 못하고요. 종국적으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게 되면 이 환지계획은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관리관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되는 거 아닌데 패턴 얘기 기억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환지계획 인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인가된 환지계획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은요 인가 받아야 됩니다. 원칙은 안 나오고요 예외가 중요한 포인트죠. 해서 인가 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자 일정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시군구청장의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패턴 얘기죠. 지금 이 도시개발법에서만 이런 유형의 지문이 세 군데서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시개발 조합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실시계획 인가 파트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까요? 우리가 90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도시개발 조합이라고 하는 거 자 설립하기 위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자 바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은 다음에 그 일정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이라고 했던 거 저희 경면상의 하나의 예시로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해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 교재 98페이지 자 실시계획 인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설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 예, 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기본 구조야. 근데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이때는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 틀린 표현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것이 환지 계획의 인가 관련해서 우리 교재 지금 108페이지에서 나왔던 거 자, 환지계획 인가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러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자, 변경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갖고도 항상 틀리게 뽑는 게 변경 인가를 요한다. 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나중에 정비법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세 개가 나오는데 일단 패턴을 묶어서 가셔야 돼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왜? 어차피 시험에는 원칙은 출제를 하지 않고요. 바로 예외 파트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을 출제하게 되면 예외를 포섭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정답의 시비가 붙고요.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은 무조건 예외 파트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변경할 때 자, 이때는 어떻다? 바로 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는 변경 인가를 요한다 그러면 다 틀린 표현해서 그 정도까지 자 23, 24, 25에 최근 한 5, 6년 전부터 한참 유행하다 요 2, 3년 동안 또 출제를 하고 있지 않은 주제인데 이렇게 자 패턴 가지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 얘기 볼까요? 자 청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 논의의 전제는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을 해감에 있어서 자, 땅 받게 되는 시기는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모든 권리 공개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이때 바로 원칙적으로 청산의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땅을 적게 받거나 많이 받거나 받아야지. 자,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해결하는 걸 청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뭐 이런 경우 등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주지 않고 자, 이런 사람들 현금 주고 끝내는 이런 사람들한테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기다려라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땅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기다려라고 하면 전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미리 결론 그림을 외우셔야 돼. 바로 원래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루어지는데 자, 현실적으로요. 보통 이제 환객 인계가 있는 시점에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바로 뭐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법조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상식으로 가셔야 돼. 해서 기본적인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 미리 청산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요 자 지금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자 밑에 문장 두개 보게 될 텐데 과소 토지여서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 교부하는 때그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언제냐면 보통 환지액 인가가 있는 시점을 얘기하게 됩니다 미리 돈 주는 케이스죠 두 번째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 교부할 수 있다 해서 뭐 표현들은 구질구질한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청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터져요. 지금 애초에 우리가 논의를 할때 환지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해 감에 있어서 모든 권리 관계 이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라고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자,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모든 권리 관계가 이전 확정되기 때문에 환지 처분 공고일 까지는 어떻다? 바로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시요.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달리 표현하면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 또는 과소 토지에 따른 환지 부지정 등이 사람은 지금 미리 청산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법의 기본 구조는 미리 청산할 수 있는 건 별개 문제로 이 사람의 권리는 언제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는 그대로 존속되는 문제가 터지게 돼요. 그래서 얘는 돈도 받고 또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계속 소유권을 또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돈 받았으면 꺼져줘야지라고 하는 논리 구조로 여러분 교재 109페이지에 엄청 기네요.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정지 시킬 수 있다만 색깔이 변하는데요.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읽어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고 기본 논리 구조를 보셔야 돼. 자, 미리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돈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다. 이 사람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존속이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받았으니까 나가달라라는 개념이 뭐야?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 논리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청산을 미리 할수 있고요. 여기서 돈 받았으면 나가달라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주된 논의 대상은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앞에서 자, 아까 설명드리자 중간에 생략했던 것이 교재 107페이지에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다른 것과는 별개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은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라. 왜 그런 거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요. 어떤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있고 임차권, 소유자가 갑이고 임차권자가 을이다. 이런 경우가 있다 싶시다.
했을 때 원래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환지처분 공고 일까지 을은 그 문제 토지에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 지주가 자 자기는 자 땅 안 받고 현금 받겠다라고 해서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언제 환지계약 인가인 시점에 미리 청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개 문제로 우리 법에서 돈 받았으니까 나가달라 했던 게 사용 수익의 정지거든요. 그러면 임차권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사용식을 딱 정지시키게 되면 임차권자가 어머 여기는 더 이상 사용을 못하나 보다 나가야겠다 이렇게 쉽게 나가주냐 이거지 안 나간다는 얘기죠. 채권에 불과하긴 하지만은 자기는 계속 이용을 하겠다 우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어떻게라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해서 자 여기서는 이제 사용식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게 주된 논의 포인트는 아니고 바로 신청 동의 동의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에 있어서는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요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이제 설명드렸고요. 그 정도까지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08페이지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시군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정도가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럼 109페이지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란 주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 논리 구조 갑니다.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 환지계획 작성해서 인가 떨어지고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소위 준공 검사라는 절차를 거쳐서 실제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게 기본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런 경우 일단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인가된 환지 계획을 보니까 이 사람은 B라는 토지를 차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B라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돼야지 이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바로 A라고 하는 토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하면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경작지에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 그리고 허가받은 상의 변경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 현재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고 인가된 환지계획을 보니까 B라는 토지를 소유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되기 전까지 갑의 소유권은 A에 미치게 될 것이고 갑은 이 A라는 토지에서 허가받아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상은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게 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여기다 건물을 지어 올렸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건물 다 지어 올릴 때쯤 되면은 아마도 도시개발사업도 다 끝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자 이사 가야 돼. 이사 갔는데 건물을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이 토지 소유자 어떤 건물의 건축물의 건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어차피 이사 가게 될 거 바로 B라는 토지 앞으로 자 환지 받게 될 이 토지에다가 바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주자라는 식의 개념이 소위 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지의 지정이라고 하는 거 바로 어차피 이사 가게 될 거 B라는 토지 가서 미리 사용 수익을 하게 주자. 우리가 소유권은 사용 수익과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환지 예정제 지정은 뒤에서 보시겠지만 소위 이 사용 수익 권능을 이전시켜 주는 제도를 환지 예정제 지정. 근데 이게 이제 이 자, 환지 예정제 지정이 소위 이제 사용 수익 권능이 이전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져요.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환지 예정제 지정을 받게 되면 처분권은 A에 남아 있고 그다음에 사용 수익권만 바로 B로 옮겨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을이라는 임차인을 논자 전제로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도 항상 임차인을 갖고 얘기를 해요. 왜? 임차인은 사용수의 권능만을 지배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우리 교재 109페이지 자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환지 예정지 제도 일반 토지하고요. 바로 채비지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일반 토지에 있어서 환지 예정제 지정 재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해석한다라면 환지 예정제 지정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일단 이렇게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별 필요 없고요. 바로 효과 등 해서 제일 핵심이죠. 바로 사용수익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해서 사용수익권의 이전. 이걸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색깔 미리 입혀놨는데요. 환지 예정제에 대해서 종전과 동일한 능력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토지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사용수익권의 이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지금 환지 예정제 지정 A라는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자 임차권자가 이 이야기 편한 거예요. 임차권자는 당연히 어디로 B라는 토지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자가 A란 토지에 대해서 종전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다?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사용 수익권의 이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지 예정 지정 일반 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 거의 현 문제 답이 되는 것은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에서만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요소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청구. 요 15-1 이때 한번 나오고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왔으니까 그 뒤에 이제 보상 청구할 수 있다. 요것만 이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해서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거. 사업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굳이 꼭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역시 이때도 논리 구조 임차권자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임차권자. 자, 지금요.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환지 예정제 지정이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느냐? 바로 이 임차권자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환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토지 부담률 이라고 해서 100% 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00% 땅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해서 예를 들어서 토지 부담률 50%다 그러면 자 기존에 한 만 평 갖고 있다가 5천 평으로 면적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 자 임차권자가 이 문제 토지에서 뭐 배추 농사를 지었다 싶시다. 그랬을 때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자 어떤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작물들이 두 배로 자라주는 이거지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되는 얘기. 이 환지 예정제 지정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굳이 지정을 해서 어떤 문제가 터진다. 불측의 피해, 임차권자의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임차권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바로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거의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유의미한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용 수익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의 의미,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 보시겠고요.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채비지에 대한 환지 예정제 지정. 자, 우리 앞에서 채비지라고 하는 것의 의미, 도시 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빼놓은 토지를 채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몫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문제는 이거죠. 자, 채비지의 소유권. 자, 시행자가 언제 취득하느냐? 기본 구조가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돼야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고일에 다음 날. 근데 이날이 오지 않아요. 자,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보통 조합이 되게 될 텐데 따로 돈 없습니다. 돈 싸두고 도시 개발 사업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월급을 줘야지. 자,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월급 줘야지 도시 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자, 월급을 주지 않으면 준공 검사까지 올 수도 없고 공사 완공이 안 되니까. 그리고
환지처분 공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미리 땅 팔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자, 채비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제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논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적인 환지 예정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을 의미하게 되는 데 비해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때는 어떻다? 처분도 할 수가 있다. 요 차이죠. 그래서 자,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 시행자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의 충당액에 의해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해서 다시요. 일반적인 환지 예정지의 지정은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데 비해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을 때는 처분 자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만약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고요, 또 처분이 이루어졌다 했을 때 이걸 산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 이때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제 바로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과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거죠. 지금 이제 모든 권리 관계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이전 확정된다. 요건 소위 이제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이 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법적 효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자,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자, 매입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위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해당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 취득한다 해서, 좀 채비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내용 단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은 사용 수익 권능의 이전, 그래서 종전 토지는 더 이상 사용 수익을 할수 없다. 한편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처분도 할수 있고 그냥 처분할 수 있다. 이건 너무 쉽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 처분된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이런 절차예요. 환지 계획 인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환지 예정 대증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바로 준공 검사라고 하는 절차 간략하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 결과 도시개발사업이 다 완성이 되면 땅 나눠 드리겠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게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구조가 될 텐데요. 거기서 이제 요즘에 잘안 내긴 하는데 기본 틀, 자, 우리가 나중에 정비법에서도 똑같은 논리 구조를 볼 텐데 준공 전 사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해서 자, 소유권 이전되는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자, 대신 완성이 되게 되면 논리적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바로 준공 전 사용이라고 하는 거, 자, 완성이 되기 전에 미리 사용을 할수 있다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해서 일반 토지 하고 채비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지정권자, 도시개발사업의 조성 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의 시행을 주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쌓이면은 준공 전이라 할지라도 사용 허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자, 일반적으로 준공이 되고 나서 사용하는 건 별개 문제고 준공 전에는 사용을 하고 싶으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채비지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채비지는 누구 몫의 땅? 시행자 몫의 땅. 그래서 자, 시행자는 자, 지정권자의 준공 전에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채비지를 사용할 수 있대요. 단순하게 다시요. 준공 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채비지에 대해서는 어떻다고요? 허가 없이도 어떻게 할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 얘기는 한번 나왔던 내용들인데 큰 의미 없고요. 자, 이제 교재 111페이지 환지 처분 공고의 내용, 제일 위에 내용 볼 텐데 요것도 패턴 얘기죠. 앞에서 우리가 환지 계획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큰 쟁점, 답이 되는 질문이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교재 111페이지 내용 보니까 시행자는 환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공고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이름하여 환지 처분 공고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단순화시키면 딱 나눠드리겠습니다라고 외부에 발표하는 것을 환지 처분 공고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치고요.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환지 처분 공고에는 사업비 정산 내역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식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걸 뭐 외우자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환지처분 공고에 포함될 내용이 뭐 한두 개입니까? 절대 외울 수 없고요. 패턴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환지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이런 식의 지문들도 큰 쟁점이 되지 않았고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자, 환지처분 공고의 효과. 자, 그래서 이미 해왔던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물론 우리 법에서는 예외 항목으로서 두 가지 지역권하고요. 바로 행정상, 자, 그다음에 재판상 그 토지에 전속하는 처분. 이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반적인 케이스. 자,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일단 뼈대 잡아주시고요. 해서 거기에 이제 권리의 이전 기억번 남아 있는 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지는 환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해서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한편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그 토지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해서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를 가지고 두 개로 구분을 해 봤었는데요.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 가지고 있다, B라는 토지를 갖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자, 갑이 B라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만약에 자, 10월 5일 날 환지처분 공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갑이 B라는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시기는 10월 6일 날 0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다음 날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자, 기존에 B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B라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권리가 소멸해야 될 것이고, 기존의 권리는 10월 5일 날밤 11시 59분 59초 점점점 바로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그 권리가 소멸하게 된다 해서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날 취득한다. 뺏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평면 환지에서 쓰이는 기법이 될 테고, 입체 환지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아파트 분양받는 거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모든 결론은 아파트 언제 받느냐라고 했을 때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입체 환지처분을 받는 자,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건축물 일부와 해당 건축물인 토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다 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보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종전 토지에 있던 저당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당권도 바로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 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해서 하여튼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해서 과거에는 요 앞에 내용을 갖고 많이 구성이 되다가 요즘에는 바로 채비지와 보류지 이 얘기를 갖고 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입체 환지 이런 것들도 법조문이 상당히 구질구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지 않아요. 그런데 채비지 보류지라고 하는 것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채비지는 사업 시행자 몫의 토지를 얘기했었고요. 해서 채비지는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편 보류지라고 하는 거,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서 앞에서 우리 보류지는 채비지보다 훨씬 넓은 범죄 개념이라고 그랬었고요. 해서 누가 받을지는 구체적으로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받는다 해서 이걸 갖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채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의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라든가 보류지는 사업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식의 질문들로 말장난들을 하고 있던 것도 하나의 출제 기술이 되겠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같이 맞물려 가는 거. 지금 받게 돼, 땅을 받게 되는 시기는 언제다?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그래서 땅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테고 적게 받는 사람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자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이때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땅을 받는 시기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청산금의 확정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확정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 받는 시기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러면 청산금이 확정되는 시기라고 하는 것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얘기죠. 그런데 모든 권리관계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옮겨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지처분의 효과는 행정상 처분 등에 대해서는 처분 등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해서 최근에 이제 이걸 갖고 답을 구성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게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용도 지역 같은 걸 얘기하기 전인 거죠. 용도 지역 같은 거 해서 기존 토지의 용도적이 준주거적이야. 근데 새롭게 분양받은 토지의 용도적이 준주거적이 되는 거냐 따라오는 거냐 했을 때 그건 아니다라는 의미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자 우리가 이제 민사법, 민법에서 주로 공부하는 거 바로 토지의 물리적 위치 등과 관련된 권리, 지역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해서 뭐 지역권의 종류가 워낙 많을 수 있는데, 뭐 통행 지역권이라든가 관망 지역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토지의 위치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가 되기 때문에 이건 따라올 이유가 없습니다. 해서 도시개발구역에 토지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즉 존속된다. 물론 행사할 실익이 없게 되면 소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큰 그림 보셔야 돼. 모든 권리관계 이전 확정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청산금도 확정이 되게 된다. 그런데 지역권하고요, 바로 행정상 처분으로서 그 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안다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주제 교재 112페이지 청산금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확정되게 된다라고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구조 자체가 땅을 받는 시기 자체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러면 청산의 문제도 다음 날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 그 동네 다음 날 아주 쌩 난리가 날 거예요. 누구 이제 증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하루 동안 돈다 토해내야 되고요. 감환지를 받은 분들은 또돈 받아내야 되고 아주 무죄에 복잡해져.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나온 얘기 분할 징수 분할 교부 즉 도시 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미리 금액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이거 분할을 해서 징수하고 분할해서 교부할 수 있다 해서 뭐 별것도 아닌데 자주 질문에 뜨는 거죠. 해서 청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자를 붙여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다. 그래야지 현실적으로 그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쌩 난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분할 교부의 문제. 자, 분할해서 주는 건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라고 했는데 안 내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 바로 징수의 위탁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해서 자, 지금 조합인 시행자, 바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군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이 시군구청장이라는 자가 소위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서 곳곳에서 삥 뜯는 게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전문적으로 삥 뜯는 시군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요. 자, 해서 같이 파생되는 문제 수수료액이죠. 해서 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100분의 4 받은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요걸 수수료로 지급한다 해서 일단은 작년인가요? 자, 조합 도시개발 조합 파트에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질문이 출제가 돼서 답이 됐었고 같이 같은 맥락에서 공법에서 징수를 위탁하게 되면 수수료는 무조건 몇 프로? 4%라고 하는 거 묶어서 가셔야 돼. 그래서 이게 주로 저는 이제 사례형으로 한번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마지막 쟁점, 자, 청산금이라고 하는 거, 소멸시효, 바로 청산을 받을 권리 혹은 징수할 권리 5년간 행사하지 않게 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공포성 채권의 소멸시효 기본적으로 5년이라고 불렀었고요. 해서 청산금의 소멸시효도 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자, 앞에서 우리 도시 수용 방식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 관련해서는요, 도시 개발 채권의 소멸시효, 지자체가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이 사람한테 자 돈 꾸고 나서 갚아야 되는데, 자 상환 기간 도래했을 때 자 그 소멸시효가 특이했었죠. 원금 5년, 이자 2년. 그래 그게 특이한 거고, 나머지 공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몇 년? 5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셨고요. 해서 여기까지해서 환지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 보셨고, 잠시 쉬었다가 정비법 바로 이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